역할을 맡은 서원반 박수영 태오드로라고 합니다. 먼저 수련자들의 아버지이시면서 영적인 스승이신 신원식 수련자 요한 수련장 신부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수련 기간 동안 어머니 역할을 해주시는 분 김영석 제피리노 부수련장 신부님을 소개합니다. 이제 아주 특별한 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예수의 한국 광구의 산 증인이시며 누구보다도 수련자들을 사랑해주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진성만 베드로 신부님이십니다. 끝으로 오늘 입단 형제들과 동고동락하며 1년간 함께 생활하게 될 듬직한 수련 이반 때드립니다. 자리였습니다. 남은 여정 신부식이 좋은 수도자로 잘 살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찍 혼자 계시고 잘 키워주시고 너무 예, 감사합니다. 누나와 동생이 감사하게 교회 안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닮아가며 수도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엄마와 오래 떨어져 살았는데요. 엄마가 옳은 길 갈 수 있어서 참 기쁘다, 자랑스럽다 말씀해 주셔서 저도 너무 엄마 자랑스럽고 사랑합니다. 여기 부모님께 가장 먼저 죄송하다고 또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과 좋은 곳에 와서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정말로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들어오도록 예수에 들어오도록 허락해 주신 한국 예수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어려서부터 하느님께 아들을 봉헌하고 싶다는 마음은 간절했는데 엄마가 말을 하면 아들의 생각을 흐르게 할까 싶어 한 번도 말한 적은 없어요. 정말 참 신기합니다. 하느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 진흙 속에 있는 밭에 묻혀있는 보물같이 찾아서 이렇게 해주시는지 저는 아직도 이렇게 상품 가치가 있는 보석이 되려면 좀 수련이 필요하죠. 안에 숨어 있습니다. 원광석까지 다이아몬드가 될지 사파이어가 될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 수련장 신부님이야 많은 신부님들 우리 형제들 같이 도와주실 테고 그것보다 계속 부모님과 여러분들 기도로서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아마 우리의 이런 순간적인 작은 이별의 어떤 슬픔들, 서운함들 이런 것이 모두 다 합쳐져서 정말 값진 보석이 되어서 하느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여질 겁니다. 축하드리고 또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뭐 무조건 다이아몬드를 만들겠습니다. 원래 유난히 그 뭐야 눈물을 글썽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통 뭐 한두 명 그러는데 오늘 대부분 다 아주 마음이 착하고 여리고 부드럽고
영민의 마음이 풍부해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새로운 게 많든지. 뭐 어느 쪽이든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좋은 그 자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형제들을 저희 예수회를 믿고 저희를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부모님도 많이 서운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큰 보답을 해주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고 맡겨주시고 저희들 함께 정말 기쁘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잘 살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늘로 모여주세요. 엄마! 엄마, 저쪽에. 저거 봐. 가요. 네. 아, 차는. 아, 엄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